깊고 깊은 산골짜기. 이곳이 내 고향이라 차마 말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답니다. 젊을 땐 몰랐던 거죠, 이 즐거움을요. 어, 잡으신 거예요? 우와. 그 중에서도 제일은 인생의 가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 제일 좋은 거는 마을 사람들 인심이죠. 인심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볼까요? 소백산자락, 새와 밭이 많았다는 새밭골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자, 오늘을 뭐 될 수 있으면 저게 그 알뜰이 하나씩 낮은 자리, 옛날에 한 개씩 낮은 데 이런 데 다 돌아보는 걸로 하고. 너무 또 이염들 하니까 아래 또 그 영철이처럼 이렇게 미끄러져서 또 삐지 않게끔들 다리 조심들 하시고. 자, 오늘 또 화이팅 하면서 다녀옵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갑시다! 새벽 산행, 이게 다 귀한 송이버섯을 만나기 위해서라죠. 왜 근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니세요? 누구는 어느 산으로 가라, 누구는 어느 산으로 가라, 누구는 어느 산으로 가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산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본인, 그 사람이 그 산을. 송이 채취는 가을철 겨우 한 달 남짓. 귀한 송이 만나려면 험한 산길 오르내리는 건 기본이랍니다. 아버지, 이제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최고 좋은 데예요, 그래도. 여기가 좋은 데라고요? 예, 제일 조건이 좋아서 나이 많다고 내가 일로 맡은 건데. 아, 그래요?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내가 여기에 댕긴 지가 한 35년. 11명의 장목반이 공동으로 송이를 채취하다 보니 작업 시간도 줄고 송이의 질도 더 좋아졌다는데요. 아버님 거기 있어요? 네. 어, 어디요? 이거요. 소나무 밑에서 자란다는 요 녀석, 반가운 송이입니다. 요거 상품이에요. 1등급. 1등급이요? 네. 아, 아버님 오늘 처음 1등급이죠? 네.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 좋죠. 요새 하루에 저 1등급 3개 정도밖에 못 따요. 수십 년을 오르내린 길, 귀한 걸 얻을 땐 진땀 흘릴 때가 더 많다죠. 아, 요는 뭐 몇 개 있네. 요는 뭐 몇 개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기고. 요것도 기고. 한 자리에 무려 다섯 개 똑 닮은 송이 형제들입니다. 이거 원래 이건 많은 거 아니에요. 원래 많을 때는 한 군데 한 20개도 올라와요. 선수는 송이 나는 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답니다. 송이라는 거는 딱 나는 자리만 나요. 예, 그래서 그 나는 자리를 이제 왕겨봐야 조금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나는 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따는 거예요. 소백산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굽이굽이 만나왔기에 가능한 일. 가파른 산과 씨름해야 하는 수고보다 고마움이 더 크다는데요. 송이 하나도 허투루 다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캔 송이들을 조심스럽게 모아보는 영환 씨. 옮기기도 잘 옮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살살. 이게 하나 부러지면 못 쓰잖아요. 하나 부러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와서 먹는 거죠. 뭐 집에 가서 여럿이 이제 동네 사람들 부러지고 파진하는 거는 이제 그 다 모여서 낮에 라면 삶아 먹고. 라면을 삶아 먹어요? 네. 송이라면. 이 귀한 송이를요? 약 4시간 송이를 찾아 산을 돌고 돌아
소백산 물줄기와 마주합니다. 이쯤 되면 산이 내가 되고 내가 산이 되는 시간. 소백산의 가을을 담아 이제 마을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세밭골 송이 장목반이 하나둘 선별장에 모여듭니다. 아이 고생했어요.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네. 그것도 아주 똑같이 닮았네. 아주 한 형제네. 가시 피지 않고 크기도 적당해야 좋은 송이. 이제 박스 작업을 해보지 뭐. 그런데 올해는 송이가 올라오는 시기에 날이 가물어 송이 작황이 좋은 편은 아니랍니다. 세게 해달란다. 그래도 송이의 명성이 어디 갈까요? 소백산 송이는 이 하강암으로 소백산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정목에서 최고입니다. 가을산의 보물 송이를 만날 수 있는 건 1년 중 딱 이때뿐. 송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게 뭐 여기 송이가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좀 향이고 뭐고 좀 좀 나와가지고 제가 올해는 좀 특별히 좀 구입하려고 일부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송이가 지 주인을 만나 떠나고. 이제는 새벽부터 송이 따느라 고생한 이들이 배를 채울 시간. 메뉴는 파지 송이로 끓인 송이 라면. 가을철 이 한 그릇이면 새벽 산행의 피로가 싹 풀린답니다. 와, 송이 향이 장난 아니네. 이게 보통 그냥 라면만 한 달을 우리가. 송이철에는 한 달 내내 송이 라면을 즐길 정도. 어떠세요? 이렇게 다 같이. 아, 좋다.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동네 주민 장목방 관계없이 다 모여서 송이 라면 먹고 이 맛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풍경도 좋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엄청 부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 맛이 그리워서 가을을 기다린 것일 테죠. 어디 그뿐일까요? 피디님, 우리 마을에 특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특별한 거요? 네.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다시 산으로 향하는 길. 비밀스러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새밭골엔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비밀 곳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랍니다. 여기에 산골 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조개요? 예, 조개가 이 바다에만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산 중에도 조개가 서식을 합니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산 속에 조개라니 사실일까요? 뜰 채로 사금을 캐듯 웅덩이에 흙탕물을 여러 번 걸러내니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기 지금 보리쌀같이 보이는 색깔, 저게 조개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깊은 계곡 용천수에서 서식한다는 산골 조개. 예, 얘들은 크는 게 부엽으로 먹고 크기 때문에 낙엽이나 나무 썩은 것만 먹고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군데 없어요, 소백산도 사실은. 이게 뭐 물이 그냥 샘만 나와가지고 자작자작 할 때만 있지 물이 벌써 30cm 이상 되면은 없어요. 크질 못해. 아는 사람만 안다는 새밭골의 산중 별미인데요. 돼지 새끼가 와서 자꾸 파가지고. 많이 하지 말고 저 정도 해봐. 함께 즐길 이들이 있어 더 귀한 것일 테죠.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이 산골 조개를 세밭골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곤 했답니다. 맛있죠? 아, 그래. 많이 잡아줘, 좀. 오늘 좀 많이 먹게.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 그냥 먹어. 그냥 먹는 거예요, 날걸로. 하루하루 소백산이 주는 것들을 선물처럼 꺼내보며 추억을 쌓아가는 이들이 있는 곳. 세밭골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